박주훈 선수 살펴보죠. 아, 이주현 선수군요. 예. 멋진 장면. 항상 이주현 선수가 공을 잡으면 기대감이 생깁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상당히 열심히 뛰었죠. 그렇죠. 윤석배 감독이 생각하는 이주현 선수는 자,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농구를 조금씩 좀 유연하게 해야 되거든요. 예. 네,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워요. 이제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 나오겠죠. 네, 볼에 대한 감각이나 센스는 있는 선수니까요. 그렇죠. 네,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주현 선수입니다.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조은지 아나운서입니다. 네, 삼성생명 이주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코트에서 선수들 전부 다 연신 웃는 모습이었는데요.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선수들이 연신 웃는 모습으로 코트를 누비더라고요.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? 그냥 마지막 게임이기도 하고 그냥 네, 저희 전에도 다 수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잘했다고 하셨거든요, 감독님께서. 그래서 분위기 이어가자고 하셔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. 네, 이주현 선수 두 번째 시즌이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. 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주현 선수가 공을 잡으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주현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직 많이 모자른 것 같아요. 원래 드라이빙에 좀 자신 있었는데 좀 네, 너무 그냥 막 해선 안 된다는 걸 네, 알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네, 배우면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번 시즌을 미뤄봤을 때 다음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. 다음 시즌은 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가요? 작년에서 올해 될 때도 제가 더 이제 막 하는 것보단 더 팀에 녹아든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다음 시즌도 마찬가지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더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. 네, 오늘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. 이 마지막 경기,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 앞둔 마음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. 네, 게임 전 미팅할 때부터 마지막이니까 다들 진짜 네, 팬들, 관중, 가족, 팀 저희 다 모두를 위해 뛰자고 의미를 해가지고 네,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의미가 큰 게요. 이주현 선수 첫 인터뷰잖아요. 홈에서의 마지막 경기에 첫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.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. 내년에도 저희 다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삼성생명 이주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